괜찮으실 겁니다. 네, CT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경찰에 신고했는데요. 조수지 환자 실종자 신고되어 있어요. 실종자? 네. 부모님이 신고하셨다는데요. 남편인데 실종자 신고를 왜 해? 아이고 이뻐. 이쁘다. 여보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생각나? 진짜 벼락 맞은 느낌이었었는데. 조수지 씨 부모님 오고 계십니다. 남편분이 있는데 왜 실종신고까지 한 거죠? 조수지 씨 미혼입니다. 혼인신고를 남자가 몰래 한 것 같아요. 그럼 조수지 씨는 전혀 모르는 남자예요? 아, 그건 아니고 부모님 말씀으로는 죽자고 쫓아다녀서 몇 달간 교제를 했다는데 남자가 너무 집착이 심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별범죄네요. 맞아요. 둘이 같이 있게 두면 안 돼요. 어디가? 오셨잖아. 저한테 경계심 없잖아요. 제가 데리고 나올게요. 그래주시면 뭐 우리가 좋죠. 내가 할게. 아니에요. 보호받는 것을 받아들이자. 선생님이 해주세요. 선생님, CT 결과 꼭 사진 보고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. 네,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쉽습니다. 뭐 특별한 거라도. 저 말씀 좀 여쭙게요. 네, 교수님. 죄송한데 지금 혹시 화장실이 좀 급해가지고요. 조수지라고 여잔데 제 딸인데 입원실이 몇 호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깜짝이야. 그렇게 놀래. 끝난 줄 알았어. 넌 죽어서도 될 거야, 어차피. 절대 나 못 벗어나.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딴 사람한테 줄 바에야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. 괜찮지? 선생님, 410호 뭔 일 난 것 같은데. 어. 네, 알겠습니다.
조수지 환자 세미코마예요. 이전 수술 부위에 다시 출혈이 생겼어요. 갑자기 왜 그래? 와보시면 알아요.